네, 제가 어쩌다 이제 녹화를 잠깐 끊게 됐는데, 서울에 원래 이제 일제강점기에 벚나무들이 많이 심어졌고, 1930년대 그 흐드러지게 멋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하고, 이제 스웨덴의 생물학자 겸 인력군인 그 슈텐베리만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민족이 어르꺾기 위해서였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당시 집주인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게 해서 집을 꾸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시체가 묻힌 곳에 벚나무가 자라면 더 붉은 꽃이 핀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해요. 자, 이제 일본 만화나 게임 이런 데서 그 묘사되는 그런 벚꽃잎이 그 바람에 이제 눈과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광경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면 벚나무 품종이 그때 살짝 이제 바뀐 거예요. 그 꽃잎이 약해서 바람에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 벚꽃이 피는 품종은 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그 일본에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전통이 아니고 인위적인 전통이기는 해요. 그래서 벚꽃 자체를 그냥 따다가 절여서 차를 마시기도 해요. 벚꽃잎 차. 이건 사실 이건 마케팅 문제이긴 한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별다방 그 스타벅스 가면 그 이제 체리 블라썸 라떼 있잖아요. 저도 그거 가끔 마셔보긴 하는데, 그 벚꽃 향이 나는 게그 그냥 그 벚꽃 자체를 따다가 절여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 벚꽃향처럼 그 꽃잎 초콜릿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위에다 얹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설탕이 아닌 소금에 절여서 보관해서 우려내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 벚꽃향의 체리블라썸 초콜릿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에다가 직접 코를 대고 맡아보지 않고서는 사실 꽃냄새는 잘 느끼기 힘들어요. 화장품 등지에 쓰이는 벚꽃향은 인조 향조가 좀 있고요. 꽃의 향기를 좀 적절하게 혼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산이나 여의도 같이 그런 그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데 가면요, 벚꽃향이 좀 많이 짙어요. 아, 물론 뭐 여친이 없다 이런 분들은 벚꽃 구경 갈 일이 없겠죠. 저도 집에서 강 건너 여의도 있는데 딱히 그 벚꽃 데이트 할 일이 없어요. 벚꽃 데이트 할 일이 없어서, 네,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벚꽃은 사실 질때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때가 제일 이쁘거든. 그리고 일본은 진짜 새학기 시즌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이유가요, 일본은 학기가 4월에 시작해서 그래요. 한국 학교에서는 3월에 학기가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벚꽃이 그 지는 모습이 꽤 이쁘기 때문에요, 좀 약간 커플들이 좀 많아요. 여기 이거 군항제 사진만 봐도요, 좀 그런 연인들의 노래가 좀 많아요. 여기 보면 커플들 엄청 많아요. 그이 창원에 그 군항제 가면, 이 벚꽃 시즌에 창원 가면요, 솔로들은 진짜 발붙일 곳이 없어요. 창원은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씨가 작곡한 벚꽃 엔딩이 있고요. 사실상 그 연금 수령하는 노래죠. 그리고 10cm의 노래 봄이 좋냐가 있고, 이제 아이유 이지은 씨가 노래하는 봄사랑 벚꽃 말고가 있고요. IOI 멤버도 불렀어요. 벚꽃이 지면. 한국 노래는 대체 이런 노래들이 있고, 그 연인들에 대한 노래도 많지만, 그 반대로 애인 안 생긴다고 하소연하는 노래도 늘어나고 있어.
뭐 일명 안 생겨요 이런 거안 생겨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원 그 제주도나 창원 이런 데막 벚꽃이 피면 딱그 야구 시작할 때예요. 그 군항 페스티벌. 자 이제 그럼 군항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좀그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아나 바지 뒤에 걸었구나. 갑자기 나 원래 보통 이쪽 팔걸이에다 걸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 헷갈려가지고. 자,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리는 벚꽃축제이고요.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에 열리고 이 시기에 해군기지가 개방돼요. 자, 그 해군기지가 이제 해군 제1군사교육단하고요. 그 제1군사교육단 해군사관학교 진해기지 사령부 이세 곳이 군항제 개방구역이에요. 진해기지 사령부. 자, 수병들도 이때는 행사에 동원이 되고요. 그 특히 이제 진해 남자 중학교, 진해 여자 중학교, 진해 고등학교, 진해 중앙고등학교 등그 창원에 그런 통학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옥 같은 기간이죠. 버스 내부의 인구 밀도가 서울 출퇴근 기간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근데 이제 창원이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는 수단이 그 부산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하고 장복 터널, 안민 터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해에서 그 마산 쪽이나 창원동 쪽으로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아예 첫 차를 타고 나가버려. 퇴근할 땐답 없어요. 근데 이제 해군 기지가 이제 개방이 되잖아요. 그 해군 기지가 이제 개방이 되는데 원래 기지 안에서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기지 건물이나 기타 군사 시설을 대놓고 찍지만 않으면 그 이제 벚꽃길 아래 기념 촬영하는 것 정도는 봐줘요. 근데 이제 도로가에다가 그 차를 세우는 경우 그 이제 페트롤이 슝 나타나서 그차 아재 차 얼렁 빼줘 약간 이럴 거야. 그 자전거는 하차 후 도보 이동해야 되고요. 개인 승용차는 들어올 수 있어도 내부에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해 군항제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1952년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이 부걸 로터리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모제를 거행했던 것이 이 군항제의 시초가 된 거예요. 현재는 이제 당시는 진해시에서 있지만 지금은 이제 창원시. 그래서 사단법인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의 주관으로 이제 중원 로터리 등 진해구에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진해의 구민회관, 뭐 경화여, 중원 로터리, 그 안민고개 이런 등그 벚꽃 개화 상황을 축제일 20일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그런 창원시 홈페이지 들어가 봐알수 있어요. 일단은 진해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서울역이나 강릉역에서 출발하는 이제 진해역까지 그 무정차 관광열차가 좀 있어요. 여행사에서 가끔 전세를 내요. 평시 정규 편성 열차는 진해선은 2015년 2월부터 정규 편성 열차는 없어요. 진해역으로. 그런데 군항제 기간에 한해서 이제 마산역과 창원역에서 무궁화호를 임시로 증편해줘요. 그 경화역은
옛날에는 벚꽃 터널을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군항제 기간만큼은 여객 취급을 했는데 2012년 지금은 완전히 폐역이 됐어. 그래서 이제 진해역에 가면 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열차들로 다 터져요. 그래서 진해 가는 승차권은 입석까지 다 매진이 돼요. 근데 몇년 전부터는 이제 진해역까지 오는 셔틀 임시 열차는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 뭐냐 SRT 개통하면서 약간 그런 그 노선 조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임시 열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진해역까지는 올 수가 없고요. 그 서울에서 출발할 거면 이제 KTX하고 몰라 ITX 새마을이 운행할지는 모르겠고 이제 KTX나 그 서울발 동대구 경유 순천행이 있어요. 그런 열차를 타고 가면 이제 뭐 창원역, 창원중앙역, 뭐 마산역 이런 데서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해에 근무하는 해군 해병들이나 뭐 간부들, 해군 병사나 이제 간부들도 대부분은 이제 마산역에서 루트를 이용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버스들을 이용해서 갈수 있고요. 그 창원 중앙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실 군항제 기간 중에 주말에는요. 중간 지점에서는 진짜 아예 타기가 힘들어요. 이때는 진짜 그 버스의 그 회차 지점인 마산역 광장 말고는 진짜 답 없어요. 뭐냐, 진해에서 나올 때 아예 그 인이동 해군사관학교 앞에서 타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해군사관학교는요, 그 저녁 5시에 사관학교가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못 앉은 건 주제치고 버스를 못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그 마산 야구장 있죠? 현재 그 NC 다이노스 홈구장. 거기서 160번 버스 뭐 이런 걸 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가끔 부산에서 갈 경우 그 시외버스 이런 걸탈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감천이나 영도나 해운대 이런 데서 출발할 거면 그 완전히 삥 둘러가기 때문에 시외버스보다는 그냥 다른 그 노선들을 그 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부산버스 1011번을 타면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기 때문에 좀 빨리 갈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에서 진해까지 가는 시외버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에서는요, 지금 이 진행 군항제 기간에서는요, 주말에 한해서 창원시 진해 구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그 방문객들이 소유한 승용차들을 그 창원시 진해구 진입을 아예 차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해 외곽의 안민터널 입구, 그 두산 볼보로 입구, 뭐 동부 지역의 남문지구 입구 이런 데를 통제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라. 근데 그 버스가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타니까 속도가 안 나서 이제 너무 미숙한 진행을 욕먹고 있어요.
아마 올해도 군항제 기간에 진해구 진입이 아마 통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자구책이 필요한데 이게 좀 좋은 대책은 아니야. 그래서 2016년 때 한번 그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진짜 진해구민의 그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면 진짜 진해구를 못 들어갔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창원 시내에서 이제 군항제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창원까지 간 다음에 뭐 이제 KTX가 정차하는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어요. 딱히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이 정책이. 그래서 원래 그 창원 진해구는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데요. 이 3월 말 4월 초에 열리는 이 진해 군항제만 되면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리에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여자천이라는 곳인데 그 진해 여자중학교를 중심으로 그 진해역에서 장복산 사이에 그 개울가가 여자천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밤이 되면 LED 조명이 터져요. 하지만 그 낮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좀뭐 밤에는 뭐 여고생들 아니면 뭐 커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진해 군항제가 그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2002년 봄에 김재원 씨하고 김하늘 씨가 주연을 맡은 MBC 월화 드라마였죠? 그 로망스 촬영지예요. 그 드라마 촬영지라서 유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황산이 있어요. 제황산이 있는데 그 진해구 가운데에 딱그 서울 남산처럼 그렇게 산이 좀그 솟아 있고요. 이제 그 꼭대기에 그 진해 박물관 건물이 있어요. 진해 박물관이 약간 좀 탑이에요. 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 중원 로터리 동쪽으로 가면요. 걸어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요. 서울 남산 같은 계단이 있고 20인승 모노레일이 있어요. 약간 케이블카처럼 약간 경사가 진 모노레일 있어요. 롯데월드야 무슨 월드 모노레일 있고 그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마차가 있었는데요. 그 꽃마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꽃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차 운행이 금지가 됐죠. 서울도 원래 청계천 오마차가 있었는데 지금 금지가 됐죠. 그리고 안민고개 국도 25호선 그 진해에서 창원 시내로 들어가는 이 국도 25호선이 그 옛날에 그 왕복 2차로로 돼 있는 그 안민고개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그 길이가 한 4km 정도 구간이 되는데 진짜 원래 터널길이 아닌데 벚꽃 터널이 돼요. 그리고 이 군항제 기간에 한해서는요, 그 진해구에서 창원 시내 쪽으로 그 북쪽 방향으로만 일방 통행할 수 있어요. 일방 통행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일방 통행을 했었는데, 아, 경화역 지금은 폐역됐어요. 지금은 이제 폐역돼서 그냥 그 KTX나 아니면 그 서울역에서 그 출발해가지고 그 동대구역 거쳐서 순천역 가는 거 있거든요. 그 서울, 대전, 동대구, 창원, 진주로 돌아서 그 순천 가는 게 있어요. 그한 바퀴 도는 거. 그거 타고 가면 돼요. 아니면 동대구역이나 저기 삼랑진역 이런 데 가면 갈아타는 거좀 아마 좀몇개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거든. 그
부전역에서 목포역까지 경전선 질주하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뭐냐 목포역에서 부전역 가는 거는요. 사실 부전역에서 순천역까지는 이제 그 복선 전철이 다돼 있어요. 근데 그 순천에서 목포까지는 순천에서 일단은 그광 뭐냐 서광주까지는 진짜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화역이 사라진 이유는 그거. 그 열차들이 그 전철로 바뀐 것도 있고요. 그 2016년부터인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 2016년에 이제 그거 노선 개편이 있었잖아요. 그 SRT 들어온다고. 그래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 공주역 개통하고. 그 SRT 들어온 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 준비하느라. 그렇고, 그래서 그, 뭐냐, 옛, 그, 안민고개는 국도 25호선 옛날 길이었는데, 지금은 그 국도 25호선의 역할을 그 고갯길 이제 밑으로 그 터널이 뚫렸어요. 요즘 다 고갯길 다 터널로 바꾸죠, 국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도 역할을 넘겨준 이후로는 군항제 기간에도 일방통행 안 한대요. 대신에 주차 금지, 주차는 금지. 주차는 금지고요. 근데 이 20, 국도 25호선 옛날 길이 안민고개가 그거였대요. 원래 일제강점기 때요. 군용도로로 뚫는 도로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벚나무를 식재한 다음에 100년 이상 가지치기를 안한 나무래요. 그래서 벚꽃 터널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장복산. 장복산 역시 옛날에는 국도 2호선이 이 길을 지나다녔어요. 근데 국도 2호선도 이제 그큰 길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도로는 쓰이지 않는 구간인데 그 여기가 그 로망스 드라마 찍은 그 여자천하고 가깝고요. 그 안민고개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마산역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사진 있죠? 요 아래 사진. 아래 사진이 바로 이 경화역 터예요. 그 설, 옛날 선로예요. 지금은 안 쓰는 선로예요. 폐선돼서. 그 벚꽃 터널이 돼요. 아, 근데 그 이제 고정적인 여객 노선은 없어요. 이 구간이, 이 진해선이. 그런데 가끔 그 이제 진해 쪽으로 약간 그 화물열차나 군용열차는 다닐 수가 있거든요. 다닐 수는 있어. 이제 일반 여객 전철은 없어서 그렇지. 그 단선이에요, 철도가. 그래서 열차가 지나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막 많이 다니니까요. 어쩔 수 없이 열차들이 빨리 못 가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요. 그 군산에 가면요. 그 철길 마을 있거든요. 군산에 그 이마트 근처에 그 철길 마을 그 군산역에서 군산 시내 들어가는 길에 그 철길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산역에서 옛날 군산역 그 가는 길. 그 철길 마을이 있는데 그 거기는요. 그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옛날에는 그 사이로 열차가 다녔어요. 그래서 그 철길 마을 구경할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게 좋아요. 거기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벚꽃 축제할 때 지나다니는 열차 사진 찍으려고 막 촬영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쫙그 진을 치고 서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진해 기지 사령부.
옛날 명칭은 통제부였는데, 대한민국 해군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손원일 제독 동상이 있고요. 해군 제독. 진해선의 시종착역인 통해역도 있어요. 당연히 이 통해역은 군사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진해선은 현재 그 해군 병력 수송 뭐 이런 거할때그 열차 운행하기는 해요. 그렇고 손원일 제독 동상 반대편에 있는 그냥 간이승강장이에요. 약간 그 연무대역처럼. 그 연무대역도 그런 용도죠. 그 육군훈련소에서 수료 끝나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병역들을 그 수송할 때 연무대역에서 무궁화호로 다 태워요. 다 태우고 그 일단은 논산역 방향으로 나가요. 논산역역 방향으로 나갔다가 아마 다시 그 기관차 방향을 뭐 바꾸든지 뭐 어쩌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 각지로 막 수송을 한대요, 병력들을. 그래서 그 의정부역에서 내린 적도 있대요. 의정부역에서 내리기도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화랑대역도 들렸거든요, 그 육군사관학교. 근데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화랑대역은 이제 폐역됐어요. 그 경춘선이 이설을 해가지고 거긴 이제 폐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군항제 때문에요. 사실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그 해군 수병들이에요. 평소에 정복을 잘안 입고 전투복 입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뭐냐, 정복 관리, 도로 청소, 길 안내 등 각종 잔무를 다 해야 돼요, 이 해군들이. 그래서 간부, 고참, 후임 이런 거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땡볕 아래서 정복에다 빵모자 쓰고 안내 근무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운전병들은 차량 동원 임무, 순찰 임무 이런 걸다 불려 다니고요. 노면 청소차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에 전담 투입되는 운전병들은 새벽 4시 기상, 그리고 저녁 7시 넘어서까지 풀타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막 식사 시간도 막 모자란다고.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해군사관학교 진해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있고요. 바다로 불쑥 튀어나간 반도 끝에 있어요. 걸어 들어가기엔 꽤 힘든 거리고요. 뭐냐, 이제 진해역에서 이 군항제 기간 동안에 해사까지 임시버스를 운행을 해요. 그렇고 이제 박물관이 있고요. 그 앞바다에 거북선 실물 모형이 있어요. 거북선 실물 모형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근데 박물관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해군사관학교 건물로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군사시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정복 모자하고 상의는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거북선 배경으로 기념 촬영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군함도 가끔 일반인한테 공개해주기도 하고요. 뭐냐, 그래서 군항제의 핫플레이스는 중앙부에는 이제 탑산하고 여자천, 서쪽에는 이제 해군 그 진해기지 사령부, 동쪽은 안민고개, 그리고 북쪽은 이제 장복산, 남쪽은
회사. 회사 고등학교도 있죠. 자,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뭐냐, 진해에 비해서, 근데 창원 시내도요, 그 벚꽃은 굉장히 좋아요. 그 벚나무가 오히려 진해보다 쌩쌩해요. 그래서 진해보다 오히려 지금 창원 시내 쪽이 더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고, 사실 근데 군항제가 다른 축제보다 조금 밀리는 부분은요, 먹을 거리예요. 그러니까 축제인 만큼 길거리 노점은 생기는데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그 창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위생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다른 동네 축제에서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사람들이 붐비는 쪽을 벗어나서 먹는 게더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커피 체인점들 생기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는 그래도 좀 마실만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먹을 거 싸가세요. 아니면 그냥 편의점에서 먹든가. 아니면 이제 먹을 거면 석동 번화가 지역이나 창원 시내나 마산 이런데. 근데 대신에 이런 건 빠져나갈 타이밍이 잘 잡아야 돼요. 마산 터미널 이런 데는 그 NC 다이노스 경기장 뭐 이런 데도 있죠. 야구도 보면 되고. 그렇고요. 사실 그래요. 지대구는요. 나중에 제가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해서 한번 통합 컨텐츠를 한번 할 거예요. 그 창원에 대해서. 마창진을 할 건데 진해는 일본이 개발한 도시예요. 사실 그래서 민족주의적 비판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군항제 자체는 원래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축제인데 벚꽃을 즐기는 문화는 사실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시작이 된 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반일주의자나 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계속 트집을 잡아요. 외놈들이 한반도 침략 목적 및 우상화 목적을 심어 놓은 거다. 근데 무궁화나 소나무들 한국적 성향의 꽃이나 나무를 심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민족의 정계를 말살할 거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심어놔야지. 원래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만 심어놨어요. 그렇고 그 뭐냐? 사실 창경궁도요, 일제가 심어놨던 벚나무는 사실 베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무궁화를 심기에는요, 무궁화 묘목은 그렇게 벚나무처럼 막 그렇게 막 가로수처럼 크게 세우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 묘목이 아니에요, 무궁화는. 그래서 무궁화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사실 그래서 해군에서도 벚나무를 일본에서 수입했다가 베었다가 다시 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벚꽃과 관련된 축제들을 한 번쯤은 다 지적을 당해요. 여의도 벚꽃의 경우는 일부 나무는 그 창경궁에서 옮겨와서 심은 것도 있긴 한데 여의도 벚꽃은요. 근데 여의도 벚꽃은 최근엔 그거 벚꽃이에요. 제주도에서 자라는 벚꽃을 가져다가 심은 게 있어요. 제주도 벚꽃.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자원 갖다가 이용하는 거고요. 그치? 뭐냐?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진해 구민들한테는요, 이 군항제는 여러 가지 생활에서 있어서 그냥 다 불편해요. 근데 이제 진해구청의 연간 예산 중에 4분의 1이 이 군항제 수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니까 하기는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벚꽃 시즌이 곧 다가오니까 그 뭐냐 그냥 벚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한번 그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 한국산 벚꽃도 있다는 거,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 했었고. 근데 사실 이런 벚꽃 얘기하면 뭐해? 벚꽃 구경을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문제죠. 벚꽃 구경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진해발 마산행 무궁화호가 예전에 있을 때 입석 매진 그 뭐냐 사유는 열차 하중 용량 초과. 너무 많이 타서. 그리고 가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창원중앙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안민터널을 이용하면 진해로 들어갈 수 있거든. 15분 정도면. 그렇기도 하고요. 주민들의 경우는요. 그 뭐냐? 특히 진해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그 진해는 사실 창원에서도 그러니까 뭐 창원역, 창원중앙역, 마산역 이런 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진해 사람들은. 거기까지 자가용으로 가서 이제 거기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KTX 타고 서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노선의 KTX들은요, 보통 진주역을 출발해요. 진주역을 출발해서 진주역, 창원,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그리고 뭐, 그 다음 멈추는 역이 그 뭐가 한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진영역인가를 하나 더 멈추고요. 진영역도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멈추는 역이 밀양역이에요. 밀양역, 경산역. 그 다음에 동대구역에서 멈춰가지고 그 포항에서 오는 KTX나 그 저기 부산에서 오는 KTX 산천 하고 합류해요. KTX 산천의 경우는 그렇게 합류라고 해요. 동대구역에서 먼저 도착해요. 부산 방향이 좀 늦게 도착해요. 그래서 합류해서 합체를 해서 동대구역부터는 복합열차로 서울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뭐냐 스물 그 스무량짜리 그 스무량짜리 그 구형 KTX 있잖아요. 그 구형 KTX가 진주까지 갈 때도 있어요. 이용객이 많다고. 그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까지 그냥 구형 KTX가 가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보통은 KTX 산천이 가요. 동대구역에서 분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산 가는 KTX 산천은요, 일부는 그거예요. 그 신경주역으로 안 가고 그 구포역으로 가요. 그 밀양역 구포역 경유하는 KTX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요. KTX 산천들은요. 그러니까 구형 KTX는 그 보통 마지막 역이 용산역 아니면 서울역이에요. 그런데 KTX 산천의 경우는 그 마지막 역이 행신역이 많아요. 행신역까지 가다 보니까 그 뭐냐 운행 그 거리를 좀 줄이려고. 왜냐면 사실 그 신경주역으로 가는 것보다요 그 구포역 밀양역으로 해서 가는 게 거리상으로는 짧아요. 소요시간은 조금 길 수도 있긴 한데 소요시간이 짧아서 사실 소요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형 KTX 중에는 가끔 그쪽으로 운행을 해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을 노리고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그런 이제 벚꽃 이야기하고 어쩌다 보니까 진해 군항제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 진해 군항제 이외에도 뭐 여의도 벚꽃 축제, 석촌호수 벚꽃 축제 등등 다 있어요. 4월, 서울은 보통 4월 초에요. 서울 그 진해 4월 시작하는 그 전후로 이제 진해에서 군항제가 열리고, 조금씩 올라오다가 한 4월 5일쯤이 대전이고, 한 4월 10일 전후로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달력을 보면요, 이번에는요 그 4월 둘째 주간이 서울에서 벚꽃이 만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월에 서울에서 벚꽃이 만개해요. 저는 그 벚꽃 관련 촬영을 하러 여의도 간 적도 있고 석촌호수 간 적도 있는데,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곳을 한번 좀 파보고 싶네요. 그렇기도 한데 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죠. 자, 그러면요 일단은 제가 녹화는 여기서 끊고, 이제 뭐 다른 뭐 토크라든지 뭐 먹방이라든지 뭐 다른 방송을 조금만 이어갈게요. 이게 제가 그 사실 원래 그 오늘 새벽까지, 어제 새벽까지 그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중계를 했다가 그 시범 경기 시작할 때까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고 중간에 이제 좀 그냥 좀 몸을 좀그 목욕 좀 하고 그래서 피로를 살짝 푼 상태에서 시범 경기를 켜려고 했는데, 그 시범 경기가 비 때문에 다 취소돼 가지고 그냥 패럴림픽만 잠깐 보고 다시 방송 껐는데, 그래서 그 경기가 다 취소된 김에 저녁까지 잤죠. 저녁까지 좀 잤었는데 뭐 그랬다고요. 그래서 녹화 좀 끊고